재밌는 전개들이 이어지며 매회 흥미로움이 배가 되고 있는 구미호견 1938인데요. 이연 앞의 모습을 드러내며 예상과는 다른 모습의 천무용을 볼 수 있었던 이번 6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마지막 장산범이 만든 세상에 갇혀버려 고생길을 앞둔 새 산신의 모습 때문에 정말 너무나도 기대가 되는 다음 7화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어진 예고 영상을 보니 이리저리 시대를 옮겨다니며 어려운 모험을 하는 것 같아 보이죠. 한편 그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얼굴을 가린 귀신들과 혈투를 벌이는 이랑 의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 난 왜 이걸 놓지 못하는 걸까? 라고 말하며 귀신들에게 당하는 와중에도 이연에게 묶인 실을 놓지 않는 이랑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시즌에서의 모습보다 이연과 형제 케미를 제대로 보여주며 더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이랑인데 이랑 캐릭터가 더욱 사랑받게 되는 에피소드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어쨌든 일단 가장 궁금한 부분이라면 이연과 무영의 여행이 아닐까 싶은데요. 6화 마지막 이연과 무영이 들린 현대의 드라마 장산범 신부 촬영 현장에서부터 시작하는 것 같죠. 그곳에서 장산범이 만들어낸 건지 홀린 건지 알 수 없는 홍주를 만나 왜 자신이 이곳에 와 있는지 전해 듣게 되는 무영을 볼 수 있는데요. 현재 펼쳐지는 모든 상황들이 무영의 기억을 훔쳐서 만들어낸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이후 갑자기 여인에게 뺨을 맞는 이연의 모습도 나오는 것을 보니 촬영까지 가담하게 되는 것 같은데 무영의 기억을 훔쳐서 만든 무대인 만큼 이리저리 당하는 이연의 모습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 보이네요. 이후 뜬금없이 김두한이 등장했죠. 사실 눈치 빠른 분들이시라면 이때쯤 스쳐가는 장면 하나가 떠오르실 텐데요. 과거로 넘어오기 전 현재를 힘겹게 살아가던 무영의 모습을 짧게 보여준 장면이 있었죠. 해당 장면에서도 역시 뜬금없이 무영이 바라보는 TV 속 프로그램들을 비춰주는데 사극 드라마가 짧게 지나가고 김두한의 결투 장면이 담긴 드라마 야인시대의 장면 이후 유퀴즈 속 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아마도 이어질 7화에서 사극 장산범의 신부 드라마를 시작으로 김두한을 만나 싸우게 되고 유재석 대신 죽은 자신의 형이 MC로 등장하는 도전 퀴즈왕에 출연하는 것에 대한 복선이 될 장면이었던 것 같은데요. 여느 판타지 드라마에서도 거의 시도하지 않았던 병맛 섞인 전개지 않나 싶은데 너무 흥미로운 연출이라 앞으로의 구미호전을 더욱 기대하게 만드는 부분 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도 모든 상황들이 재미를 주기 위해 등장하는 장면들로 진행될 것 같은데 특히 김두한 등장 장면과 도전 퀴즈왕이 기대되는 이유가 있죠. 일단 김두한과의 전투 장면이 너무나 기대되는 이유는 이연과 무영이 한편이 되어 싸우는 귀한 장면을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거기다 정말 오랜만에 재등장한 안지모 배우의 김두한 연기를 보게 된다는 것까지 기대를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깨알 재미도 챙기면서 두 산신의 멋진 전투 케미도 보게 되는 귀한 장면이 될 것 같은데 안지모 배우의 김두한을 모르는 어린 시청자분들께도 흥미로운 장면이 될 수 있을지 누군가에게는 정말 뜬금없는 장면으로 보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그리고 퀴즈왕 장면은 무영의 죽은 형이 등장한 장면이라 사실 가장 기대되는 부분 중 하나기도 하죠. 예고 영상으로 봤을 땐 정말 재미만을 위한 장면으로 짧게 지나갈 것 같아 보이는데 무영의 기억을 가지고 만든 무대에서 왜 하필 현대 퀴즈 방송의 MC가 죽은 형이 되어 나타난 건지 재미 외에도 형을 마주한 무영이 보여줄 반응들이 기대가 되는 부분이라 기다려지는 7화 속 한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나 흥미로운 전개들의 등장이 많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이 가장 기다려지시나요? 장산범의 무대에 갇힌 산신들과 밖에서 그들을 기다리는 이랑에게는 과연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